아유, 오늘 냥코대전쟁! 이거 뭐 제가 지난번에 블라이즈 뽑는 치트키 딱 써버려가지고 아 여수 가루까지 바로 뽑아버렸었어요. 아 가히 이제 이 정도면은 축복받은 손 축손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. 거기에다가 지금 바로 또 에반게리온 뽑기. 지금 제가 뽑아야 될 게 이 에바 2호기 뜨면 그냥 진짜 초대박이고 거기에다가 울슐의 이거 외눈의 소녀 아스카 있잖아요. 이게 보니까 흑슬리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흑슬리의 약간 아종? 짭 아닌 짭? 찐 흑슬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대요. 이거 그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요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왠지 흑스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. 확률이 5%밖에 안 돼. 와 우라고추 그 10%가 완전 사기였구나 진짜. 오늘도 10일 한번 딱 두 번만 해볼 거예요. 8월 10일쯤인가 에반게리온 끝날 때쯤에 울슐의 확정 이벤트를 한대요. 그때 확실하게 조금 노려보기 위해서 통조림을 조금 아끼면서 가볼게요. 흑스카나 2호기 나오면 사실 흑슬리 그 굳이 뭐 안 뽑아도 될 수도 있어. 흑스카야 나와 깐부가 되지 않겠니? 흑스카 저격 들어간다. 촉손 발동! 아우! 오! 오! 아! 지난번엔 바로 나왔었는데. 아 근데 이것도 흑스카 뜨면은 부황병개가 나오는 시스템인가요? 제가 얼핏 보기로는 파란 번개였던 것 같은데. 가보자 울슐아. 두 번째 좋아.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내 축손 어디 갔어? 빡이라도 좀 해봐야 되나? 울슐 안 죽어. 마 무조건 한 개는 뽑았었잖아. 왜 울슐 한 개씩은 하트. 아 숟가락 소리 봐. 아루세우스님이시여 당신의 축복을 발라주세요. 자 전설의 포켓몬의 힘까지 받았으니까 나와라 에바 2호기 핫! 가 울슐의 얍! 이거 맞아? 이쯤에서는 한번 떴잖아 울슐의. 하나 둘 셋 얍 울슐의 얍. 문 닫으세요. 여름이라 더우니까 문 닫으시고 그대로 들어가 임마! 운명에 맡긴다. 떴냐? 떴구나! 떴어! 에바! 여기! 와 진짜 한 개도 안 나오냐 설마? 이건 아니지. 아무리 그래도 울슐에 한 개는 줬잖아. 뭐라도 줘봐 제발 부탁이야. 나 축손이라고. 축손의 힘 가자! 아! 그대로 갈아버릴 거야. 이상한 거 나오기만 해. 어, 나 분명히 경고했어. 야! 와 내가 말도 안 되게 울슐에 잘 나왔던 거네. 나 진짜 이제 문발 당한 거야 설마? 락앤롤의 힘을 담아 아직 한 발 남았어. 3, 2, 1, 렛츠 고! 울슐에 얍! 또 굉장히 또 인기 많은 캐릭터기는 한데 당신이 타고 있는 그... 에바 있잖아요. 예, 로봇 꽤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? 내가 눌렸. 아! 와, 쉽지 않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, 포노생님들. 이것만 주시면은 진짜 냥코 대전쟁에 뼈를 묻겠습니다. 보고 계시죠? 살짝 확률 좀 올려주세요. 티 안 나게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부 가자. 얍. 아 그냥 줘! 아 진짜 흐름 이어서 들어가자! 아 제발! 울슐이! 아 진짜 복덕 그만 나오라고. 이제 아 오케이 흑스카 너무 내가 너무 양심 없는 걸 바랬지? 미안합니다 포너스 형님들. 저 그냥 그 아무 울슐에나 좋습니다. 예 하나만 일단 주세요. 감사하게 쓰겠습니다. 아시죠? 아 이쯤이면은 유튜브가 아시네. 나올 때 됐잖아요. 한번 보죠. 흐름이 뭔지 아시잖아. 이제 지금쯤에서 딱 떠줘야지. 아시죠? 3, 2, 1, 고! 어... 지난 시간이랑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오퍼 차이가 이렇게 컸었어? 어째야 근데 지금 거의 다 뽑힌 것 같은데. 진짜 재물 다 쌓았다. 한 번만 나! 아!
한번 남았잖아. 한번 남았잖아. 예! 울트라 마지막에. 내 통조림 어디 감? 스테이지 남입시다. 자, 오늘 또 스쿼드를 한번 아예 또 새로 짜볼게요. 꿀팁 좀 봤는데 이게 고기 방패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기본 캐릭터를 좀 업그레이드 한번 해봐야겠어. 고양이, 탱크 고양이, 탱크 고양이를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. 오, 고양이 벽이 됐네요? 일반 고양이도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오, 고양이 빌더. 안 써본 애들 한번 써보자 오늘. 레어 캐릭터 중에 240원짜리 얘도 괜찮겠는데? 고양이 파이터 너도 한번 써봐. 어, 그리고 얘 고양이 로커 좋다고 그랬었어. 락앤롤. 그리고 고양이 마리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장고에 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고양이들 그 슈퍼레어나 레어 중에서 살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나머지 여기 있는 거 싹 다 그냥 그 경험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?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. 얘도 빨간 적에 방어가 좋나봐. 고양이 마리는 떠있는 적 공중 캐릭터들한테 좀 강한가봐요. 얘도 좋다는 것 같은데. 고양이 점퍼 너 궁금했어. 너 일로 와봐 아수라. 자, 이렇게 해서 휴지의 뽑기 행망 스쿼드 완성됐습니다. 저 강화된 기본 고양이이기 때문에 조금 버틸만 할 거야. 자, 160원 올려주고. 자, 고양이 빌더. 오이, 헬짱 고양이가 돼버렸네. 단단한 벽 버텨준다. 오, 묵직해. 스카이 꽁꽁 고양이가 갑니다. 라라라. 쪽배기. 그렇다면 다음은 너야. 빡의 힘을 보여줘. 락앤롤. 아스카 한번 소환해봐. 아스카 고양이. 아, 귀엽기는 하네. 무려 내 7만원짜리 고양이에요. 뭐야, 락앤롤 고양이 왜 이렇게 잘 써주고 있어. 오, 좋은 이유가 있는데? 210원인데 상당히 묵직하네. 거기에 지금 마리 고양이도 간다. 고양이 아스카는 지금 저거 뭐야, 도시락 던지는데 쇼? 야! 마리는 어떻게 공격하려나? 야! 내 안경. 야, 근데 코타치 얘는 또 하루 종일 오네. 오씨야, 나 너무 귀찮아요. 아조라로 메모리. 오! 그 다음에 락롤 출동. 아니 근데 진짜 락고양이 너 왜 이렇게 좋냐. 혼자서 다 잡냐. 오오오오, 심상치 않은데? 그대로 저거 갖고 장대 갖고 점프 뛰어서 그대로 날라찍어. 아 근데 얘는 공속이 좀 많이 느리긴 하네. 락롤이 열심히 때려주네요. 아, 그리고 지금 뭐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. 자, 이번에 최강 스쿼드로다가 갈진 에반게리온 요거 궁금한데 이거 한번 해보자. 봉인된 녀석들 출동. 그대로 뚫어줄게. 딱 기다려. 그 다음에 바로 고양이 락앤롤로 출발하자. 이거면은 충분히 다 막아낼 것 같은데. 거기에다가 박태환 출격. 오, 사도 떴다. 오우, 오우, 오우. 오, 저거 좀 많이 센데? 몸빵을 좀 많이 세워놔야 되겠어. 막아봐, 막아봐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우리 요수랑 둘 중 하나만 나오면 된다.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. 지금 박태환 고양이는 죽을 생각을 안 해. 계속 가, 계속 앞으로 가, 계속 앞으로 가, 계속 앞으로 가. 사우닥스에 넉백 기능 있네. 오, 한 방이 터졌어! 혼날 준비 됐지? 오늘은 진짜 완패했습니다. 설마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네요. 다음번에 뽑을 때는 얘네들 꼭 떴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봐.